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공병호 사롱에서는 정부의 복지예산 급증, 복지예산 증가가 경제성장이라든지 나라 경제 전체에 미칠 수 있는 그런 영향에 대한 부분을 좀더 학술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모두가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정부는 초팽창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470조 5천억 정도입니다. 이 가운데 34.5%인 162조 3천억 정도가 복지 예산입니다. 복지 예산은 1998년도에 32조 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3년도에 97조 원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마지막에 비해서 한 1.7배 정도가 지금 증가한 셈입니다. 이런 복지 예산의 증가, 또 정부의 재정지출의 그런 증가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2016년 11월 달에 국회 예산정책처, 국회의 경제분석실 산하에 있는 예산정책처에서 연구보고서 21호로 내놓은 자료가 아주 실정 분석으로서는 믿음직스러운 그런 자료입니다. 그 연구보고서의 제목은 재정지출의 분야별 경제적 효과 분석 모형 연구. 재정지출의 분야별, 재정지출의 항목별로 1조 원이 투입이 됐을 때 국민 소득에 어느 정도 기여하느냐 이야기죠. 그런 실증 분석이 시행됐습니다. 그 연구를 행한 연구진들은 보고서의 초두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성장 시대가 전개가 되면은 정부 또한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해서 국민 경제에 이바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바지하는 데 길잡이가 되기 위해서 이런 재정지출의 분석에 관한 그런 연구를 수행했다. 이런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연구 보고서에는 아주 멋진 도표가 하나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2014년, 15년, 16년, 17년도에 정부의 지출의 항목별로 일종의 재정 성수 효과, 그러니까 정부가 1조 원 이란 그런 돈을 투입했을 때 어느 정도의 국민 소득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가를 수치로 이렇게 표현한 재정 성수를 잘 이렇게 정리해 놨는데요. 이 가운데 예를 한번 들어보시죠. 복지 예산과 같은 그런 항목은 보조금 및 경상 이전 지출에 해당합니다. 정부의 예를 들면 재화와 용역 구입이라는 항목, 그리고 자본 지출이라는 항목, 그리고 이제 보조금 및 경상 지출 항목이 있는데, 보조금 그 지출 항목에는 전형적으로 이제 복지 예산, 예를 들면 정부 예산이 특정 수혜 계층에게 그대로 이전 지출이 되는 것이죠. 예, 봉급처럼 그렇게 전달되는 부분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는데요. 2014년도에 0.15, 2015년도에 0.12, 2016년도에 0.11, 그리고 2017년도에 0.11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점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보셔야 되는데 점점 더 약발이 떨어지는 거죠. 다른 항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부의 재정 지출들이 재미난 현상은 2014년 이후로 2017년에 다가갈수록 점점 그런 투자 성수가 떨어진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그러면은 0.15라는 것이 의미가 뭐냐 이야기죠. 그것은 정부가 1조 원 정도의 복지 예산을 풀면은 그 가운데 1,500억 정도만 국민 소득에 기여하고 나머지는 그냥 개인의 포켓에 있겠지만 국민 경제 순환을 통해 가지고 뭐 생산을 촉진하거나 투자를 촉진하거나 소비 촉진하는 데는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삽질에 해당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여기서 삽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경제 전체 입장에서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쓸모가 있어지는 것은 1조 원 투입됐을 때 1,500억이고 나머지 8,500억이죠. 예, 8,500억 정도는 그냥 퇴장되거나 개인의 수중에 있거나 그렇게 끝난다는 겁니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다른 견해를 필요가 있겠지만 나라 전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재원 투입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럼 2017년도에 0.11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냐? 1조 원을 투입했을 때 1,100억 정도만 국민 소득에 기여하고
나머지는 그냥 개인의 수중에 있거나 퇴장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국민 경쟁 크게 기여를 못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8,900억 정도가 국민 경제 기여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기를 부양한다면 차라리 그 재원이 더 많이 인프라 투자에 투입되는 것이 훨씬 더 국민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는 도움이 되겠죠. 어쨌든 이 연구 보고서가 주장한 것은 재정 지출이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특히 경상 이전 지출, 복지성 예산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바는 뭐 거의 무시할 정도로 작다. 이런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재원이란 것이 뭐 무한하지 않으니까 정부가 한정된 재원에 더 많이 갖다 쓰게 되면은 결국은 민간이 쓸수 있는 여력은 줄어들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구축 효과, 밀어낸다는 것이죠. 정부가 더 많은 돈을 쓰게 되면은 민간은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훨씬 더또 경제 성장률을 더 낮추는, 국민 소득을 더 낮추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일종의 마약 중독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국가가 만성적인 재정 지출 증가를 통해서 경제를 운영하는 체제로 가면 안 되는데, 뭐 여러분 이제 전번 방송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은 지난 20년간 저금리와 확대 재정 정책을 통해서 정부가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실시해 왔습니다.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이유를 막론하고 물론 모든 정부마다 그 나름의 이유가 있었죠. 그러나 결론은 뭔고 하니까 정부가 돈을 더 끌어다가 쓰는 쪽으로 그렇게 정책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 바로 정책이 가계부채가 2,200조까지 폭등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는 점을 이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이냐? 꼭 같은 국회 예산정책실의 정책처에서 2004년도에 10월 달에 아주 흥미로운 또 하나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이 참 희망이 있는 나라였죠. 뭐, 물론 그 당시는 아마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었을 겁니다. 세계 평균 경제 성장률보다 훨씬 더 밑돌았기 때문에 좀 자존심은 상했지만 그래도 그때는 앞으로 굉장히 밝게 볼수 있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감세를 통해서 민간 투자를 활성화시킬 것이냐, 아니면은 정부의 예산 증액을 통해서 경제를 끌어가야 될 것이냐 부분을 아마 국회 예산정책실에서 고민을 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 이름이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의 경제적 효과 분석입니다. 감세할 것이냐, 아니면 정부가 재정을 더 투입해서 경제를 살릴 것이냐, 이런 내용을 다뤘는데요. 연구보고서도 아주 이렇게 탄탄하게 잘 쓰여진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결론 부분에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읽어도 우리가 들어도 참 현명한 그런 조언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결론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것은 필요할 때가 있다. 그러나 절대로 유의해야 될 것은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에 끝내야 된다 이야기죠.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에 그칠 때그 효과가 있다는 점을 첫 번째로 지적하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정부의 재정 지출을 증가시더라도 복지 예산과 같은 이전 지출보다도 정부의 투자 지출 비중을 증가시키는 것이 재정 성수 효과가 훨씬 크고 국민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정부 예산 집행이다. 그 점을 두 번째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아주 인상적인데 지금은 그런 이야기가 뭐 거의 이렇게 잘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썼던 그런 조치를 국회 예산처에서 제안을 합니다. 만일 우리나라가 장기적인 경제 안정화를 원하고 또 성장률을 복원을 시키기를 원하면은 감세 정책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못 쓰는 것이 아니고 정치에 의지가 없는 거죠. 정책 입안자들이. 좀 멀리 보고 토대를 구축해서 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재임 기간 동안에 그냥 그 상황을 모면하는데 바쁘기 때문에 엄청난 재원을 낭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 같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표된 2004년도 10월하고 그다음에 2016년도 11월 달에 양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정도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교훈은, 정부가 이제 우리나라는 이미 만성적인 경기 부양책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국가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가 가면 갈수록 초거대 예산을 편성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더 많은 증세를 해 나가는 길로 들어서지 않았느냐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 가지고 뭐 그런 항로를 바꿀 수 있다면 현재로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전망도 그렇다 이야기죠. 그럼 이제 첫 번째 측면은, 그것은 복지 예산이 증가하는 것만큼 자원 낭비를 누적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야기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원 낭비라는 것은, 복지 예산을 수령하는 사람들은 입장에서는 행복한 일이겠지만, 같은 재원을 가지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국민소득을 끌어올린 그런 측면에서는 엄청난 자원 낭비가 발생하는 것이죠. 동시에 구축 효과가 발생해서 민간 투자를 계속해서 위축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뭐그 이유는, 더 많은 재원을 국가가 사용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민간의 투자가 위축되고 소비가 위축되면은 또 성장률을 낮추게 될 거란 이야기죠. 그럼 그런 악순환에서 또 어떤 조치가 필요하냐면, 또더 많은 증세를 통해 가지고 돈을 자본시장에서 끌어다가 정부가 주체가 돼 가지고 또 돈을 투입하는, 그또 낭비가 발생하고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거죠. 이런 악순환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거나 경제 철학을 크게 바뀌거나 경제 정책을 바뀌지 않으면 이런 조치들이 계속 갈 거라. 그럼 언제까지 갈 거냐 이야기죠. 그 종착역이라든지 귀착지라든지 그 종결점이란 것이 언제냐 이야기. 그건 아마 경제 위기로 끝날 거다 이야기죠. 경제 위기로 만나게 될 것이고, 경제 위기를 만나게 되면은, 그때는 뭐 사회 전체가 구조조정을 외압에 의해서 강요를 받겠죠. 달콤하게 그동안 각종 수당에 의존했던 사람들은 아마도 외압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정리하거나 조정하는 그런 수모를 감수하거나 고통을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점에서 한번 정도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은, 모든 건 순리대로, 정상대로, 정직한 방식대로 이렇게 수행하지 않으면은 비용을 치르게 되고, 그 비용은 언젠가가 문제가 될 뿐이지 그 비용은 반드시 치르게 돼 있다. 특히 개인이든 회사든 나라든 간에 어렵게 벌이든 자원을 낭비하면, 자원을 낭비한 그 죄목이란 것이 굉장히 큰 그런 고통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오늘 이 방송을 끝내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더 머릿속에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복지 예산을 1조 원 풀면은 그 가운데 불과 1,100억 정도만 국민소득에 기여하고, 나머지는 국민소득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는 그런 돈으로 퇴장되거나 흘러가 버린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병호 사롱에서는 복지 예산 급증, 정부의 재정 지출 급증, 이런 문제들이 한국 경제의 거시적인 측면에서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알아봤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